오늘은 어떤 간증 4248에 대하여 이미 어떤 간증의 글로 다 기록되어 있고 그걸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교를 하고 따로 또 축도는 생략하고 치유와 문제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은 전도, 교육, 치유였습니다. 결국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며 믿음의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출타하시고 없는 사이에 어떤 여인이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와서 살려줄 것을 간청했지만 제자들은 아주머니 아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나타나시자 그 여인은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 아들에게 아무것도 아무 능력도 할 수 없었나이다 라고 말하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한탄하시고 그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시면서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면 그렇게 되리라. 결국 믿음이 없어서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없었고 그 여인의 아들을 치유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이 부족해서 부끄러운 그 뭘 당했던 나의 그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웠던 기억들을 오늘은 어떤 간증에 두 가지를 고백하고자 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반대는 바로 의심입니다. 두려움과 의심은 마귀가 갖다 줍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소망과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씨앗입니까? 그런 저 작은 믿음만 하나 있어도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면 그렇게 되리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죠. 그때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나는 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때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그 옆구리에 창까지 찔러서 예수님이 죽은 걸 확인했는데 내가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서야 내가 믿겠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께서는 도마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렇게 말하자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그 창자국을 만져보고서야 아 당신은 예수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제 오늘 간증은 초신자 시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지만 믿지 않고 의심했던 부끄러운 기억을 간증하고자 하는데 저는 1972년도에 50년 전에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성가대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 뒤에 결혼한 뒤에 남편이 교회에 다닌 걸 반대하고 싫어해서 가정불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때는 믿음이 별로 없을 때라서 그냥 교회를 가지 않게 됐죠. 한 10년가량. 그리고 한 3, 40년 전에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날도 철야예배를 가서 제일 뒤에 자리가 남아서 뒤에 앉았는데 앉자마자 하나님께서 내 바로 앞에 앉아있는 그 어떤 점잖하게 생긴 여인의 등짝을 후려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인 사람 같으면 당치도 않는 소리죠 그게.
자기 앞에 멀쩡하게 앉아 있는 사람을 등을 치라고 하면은 그 짓을 하면 얼마나 큰 봉변을 당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 말을 믿지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철야 당번 담당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오시자 이 방금 하나님이 음성으로 너 앞에 있는 사람을 힘껏 등을 그냥 치라는 것도 아니고 등을 대라는 것도 아니고 바로 힘껏 후려 갈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저 강대상의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시자 막 몸을 막 틀면서 움직이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며 예배를 방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봉사 집사님, 남자 집사님 네 명이서 와서 얼마나 힘이 센지 네 명이서 그 사지 하나씩을 들고 끌어다가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또 그 사람이 뻘르르 와서 그 자리에 돌아왔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기 정신 귀신 들린 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라 하셨구나. 소름이 쫙 얼굴에 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 냅다 감고 그 사람이 또 몸을 좀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아서 세게 손바닥으로 그 앞에 사람을 냅다 그냥 후려갈겠죠. 그랬더니 갑자기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던 것이 조용해지면서 2시간가량의 철야 예배를 끝날 때까지 조용해지고 그 다음부터 그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뺑소니 차에 뺑소니 오토바이에 치여가지고 자기는 병원 갈 상황도 아닌데 이 교회가 철야 예배가 능력이 있어서 고칠 수 있다 해서 그 뒤에 자기 아는 집사님들이 자기를 끌고 여기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사람을 또 그 집사님들은 화장실 바닥에다 바로 내려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아주머니 집사님의 무릎에다 손을 댔는데 뜨거운 것이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가워지니까 이 앉아있던 집사님이 갑자기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막 그런 거예요. 나도 그때는 평신도였어요.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지금 즉시 나왔다 그러라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근데 나는 내가 보기에 그 무릎이 깨져가지고 뜨거운 데다가 거의 차가워졌지만 그 애기 머리통만큼 크게 부어있는 깨진 무릎팍이 지금 즉시 나았다고는 양심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끝내고 일어서면서 아마 차도가 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성전으로 돌아왔는데 그리고 나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한 뭐 몇 달 후에쯤 내가 또 철야 예배를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나를 막 달려와서 내 두 손을 잡고 뭐 친동기처럼 막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멍청하게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혹시 나를 아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권사님이 나는 그때 권사가 아니라 평신도였죠. 권사님이 그 화장실에서 나를 낫게 해주셨지 않느냐고. 그래서 나 정말 낫어요? 그랬더니 아 그건 즉시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난 것이 언제쯤 나았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즉시 나았다라고 말씀했다 하라 그 말을 하라는 말을 전 차도가 있을 거예요.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서. 그런데 혹시 그때 안수 받고 언제쯤 나왔나요? 그랬더니 바로 즉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땐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이유가 또 있었어요. 자기가 낳고 나니까 17년 동안 집에서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가장이 누워있다고 자기 남편에게도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참 안수하라는 해주라는 소리는 안 하고 기도를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그러자고 그리고 내 우리 가족이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은 뛰어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리고 한 서너 달 후에쯤 또 그 아주머니가 나타나서 얼굴색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검정 비닐봉지 요만한 뭐 촌스러운 비닐봉지에 까만 걸 하나를 나한테 다 들이밀어요. 그래서 남편은 어떠냐 그러니까 아우 남편이 나와가지고 17년 만에 나와서 일용직으로 공사파리에서 일하니까 집안이 형편이 많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변에 있는 것을 도지를 얻어가지고 깨농사를 지었는데 검은깨 드릴 건 없고 검은깨 한 대박을 가져왔다고 나를 그 감사드린다고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과 당신 남편을 치유한 분은 내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나는 손만 댔을 뿐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받을 수 없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뭐 멀뚱히 날 쳐다보더니 어머 정말 진짜 믿음이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참 그때 그 어떠한 선물보다도 그 평신도인 나에게 저서 정말 이분 진짜 믿음이네. 그렇게 말해준 것이 평생 나한테 큰 감동이었어요. 우리가 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겨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못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 믿음은 두려움을 쫓아내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오고 마음의 소망과 평강을 가져옵니다. 마귀 사탄은 인간에게 두려워하게 만들고 의심을 갖게 만들죠. 아 그거 뭐 믿지 마라. 그건 뭐 믿을 필요 없어. 그건 인간은 다 죽으면 다 지옥에 떨어지는데 뭘 믿어. 그리고 자꾸 사람을 절망으로 넘어뜨리고 또 의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떨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면은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쫓아내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오고 마음의 소망과 평강이 넘칩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 그 설교에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축도와 축도는 빼고 시간상 질병 치유와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